있습니다. 아, 뭐, 개소는 있어. 동네 친구. 누가 장인이냐고. 이별소 같아서 사돈상륙작전. 근데 이렇게 맛있는 부추 저기 뭐야? 에? 어. 오이 소백을 담았는데 아들하고 저기 같이 저기 엄마하고 장모님하고 셋이서 밥 먹으면 어때요? 미안하지만 엄마는 부르면 안 되네. 왜? 반찬이 없네. 저건 지금 해서 못 먹네. 왜 못 먹어요? 아이고 내가 저기 담아서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잡수시라 그래. 여기 오시면 안 되네. 심심하실 텐데 우리 엄마도. 뭐가 심심하셔? 그 양반도 바쁘더구만. 아유 안 바빠요. 그럼 불안하시다. 아 근데 반찬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낮에는 저 오징어 삶아서 저거 하고 저 조기도 못 굽고 김치하고 저기 저 된장찌개밖에 없는데 뭘 오시라 그래. 그래도 뭐 적당해서 드시면 되죠. 오랜만에 저기 아들 하나 놓고 저기 뭐야 사위 하나 놓고 장모님하고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재미없네. 재미없어요? 부담스러우시구나? 어, 백년 손님이기 때문에. 아이고 백년 손님 들어서 맨날 아침에 빵이나 구워주시면서 뭘. 백년 손님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 네? 백년 손님이기 때문에 네. 저 백년 손님 엄마는 낄 수가 없어. 이스파야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이 하지마. 우리 엄마 안 온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어머니 강하게 지금 말려하고 싶으신데 네. 반찬이 없잖아. 3위니까 똑 떨어지게 말씀도 못하시고 아니라고 그냥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신경할 수 없게. 어머니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하죠. 조마중다. 아유. 그걸 드려. 뭐 전화도 안 받으시네. 안 계시지 뭐 집에. 강명이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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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하십니까? 뭐 놀아요? 테레비? 아유, 테레비 다 외우겠다. 테레비를 외우겠어. 점심 드실 시간 돼 가는데, 점심 드시러 오실랍니까? 여기 분당에 우리 차가집에. 아, 뭐, 아무데나 어때? 아유, 같이 나이 들어가시는데, 뭐. 장모님이 엄마 오라 그러면 저기 부담스럽지. 당황했죠 많이.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돈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 그래도 뭐 나이 들어가시면서 얼굴이나 보고 그러시죠. 오시죠 아들 여기 와 있으니까. 에? 처갓집에 와서 장모님이랑 둘이 앉아서 아침에 해먹고 지금 점심 먹으려고 점심 준비하고 있지. 아유 쌀을 씻어놔야 되겠구나. 뭐 혼자 계시면 오시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으면 안 오셔도 되고. 아이고 정심은 안 이래니까. 그럼 점심 잡수러 오려면 나가서 먹자. 아유 가만히 계세요. 아니 뭐 혼자 계시면 오세요. 저희가 어쩌면 좋아. 길도 멀지도 않은데. 어쩌면 좋아. 길도 멀지도 않은데 오시죠. 아이 당연히 참이슨 제가 드리죠. 네, 그럼 오시죠. 우리 동호수 아시죠? 예, 출발하면 전화 주세요. 예. 아이, 참, 내가 못 산다니까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반찬이 없다니까. 아이 밥 먹는 거 똑같죠. 우리 찌개 제가 끓일게요. 김치조각 하면 되고. 아 이거 온수백은 지금 해서 못 먹어. 아 지금 빨리 하면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먹으면 되지. 아니 있어요? 며느리 들어 저기 아니 저 딸 보고 내 반찬 좀 해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 아니 뭘 냅둬요. 뭘 불러 부르기를. 반찬이 없는데 너희 시어머니까지 오시라 그랬으니 어쩌면 좋냐고. 아이 냅둬요. 아이 나는 참네. 아니 너희 신랑이 말이다. 어머님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자 그러는데 내가 반찬이 없지 않니. 어저께 내가 사온다는 게. 아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냅둬요. 하루 노는 날. 아니 지금 오이지 해봤대. 짜장 먹지도 못하거든. 아니 된장찌개밖에 없.